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예, 뜻은 한국에서 아기들이 파티를 한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렇죠. 그 다음에 on their first birth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저씨 좀 조용해 주세요. 어? 뭐라고? 어떻게? 그랬더니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이럽니까? 언제 파티하니 첫 번째 생일날에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언제? 누가니? 어디서? 이렇게 되겠죠. 네. 한국에서 아기들이 언제 파티하니 궁금하면 넌 뭐야? 뭐 튀어나와 있어? 저리 가.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다? When? Korea.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babies have a party in Korea? 했더니 대답이 In Korea, babies party 파티만 하면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과에서 중요한 건 예의 역할과 예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요거만 하면 무엇 한국인데 예를 붙이니까 어디가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 무엇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인데 예를 붙이니까 언제가 된 거고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을 선생님은 초딩들한테는 초등학생한테는 앞제비씨라고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곧 중학생이 되면 전치사 앞전자에 놓을 치자 앞에 놓는 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음 표현 가볼까요?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래서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의 뜻은 파티에서 아기들이 집어든다. 그렇죠. 선택한다, 고른다. 자 여기에 대어 퓨처에는 앞제비 씨가 안 붙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한국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그들의 미래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방금 해리가 얘기했듯이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녀석 됐습니까? 네. 자, 이 the party 하면 무엇 그 파티죠. 그렇죠. 근데 at을 붙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언제가 된 거죠. 됐습니까? 또는 어디일 수도 있고요. 경계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 잘했네. 전번보다 쓰기 열심히 했네. 오케이. 근데 조금 아주 살짝 틀린 것들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나서 한번 고쳐보세요. 많이 늘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아기들이 파티에서 돌잔치에서 무엇을 집어드는지 이렇게 묻는 거야. 됐습니까? 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pick up at the party? 라고 물어봤더니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그렇죠.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가볼까요?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예, 뜻은 그 아기가 집어든다. 하나의 물건. 그러면 하나의 물건 안만 길어봤자가 아니고
만만골부로 이시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아기가 무엇을 집어드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다? What does the baby pick up? 그렇죠. What does the baby pick up?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baby pick up?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한 가지 물건을 집어든다. 다양한 거 놔두죠. 돌잔치 놀러 가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읽고. It could be a pencil or like a mouse or some or some money.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이 뜻은 그것은 연필일 수도. 끝에다가 넣어주는 게 좋아. 이렇게 쭉 연결됐을 때 연필, 마이크, 마우스 또는 약간의 돈, 이제 쿠드비의 뜻 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꽤 길지만 한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죠? 비동사. 이 could 단어할 때 만나봤을 텐데요. could 단어할 때 뭐라고 설명되어 있던가요? 뭐에 무슨 형? can을 그럼 can은 무슨 시죠? 양념 시죠? will, can, should, may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양념시고요. 양념시 문장의 규칙을 따라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 길지만 사실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연필, 마이크, 마우스 또는 약간의 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런 게 만들어질 거고요. 우리말 그것은 무엇일 수 있겠니? 그렇죠? 아기가 짚는 그 물건이 무엇일 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다? 일단 what? Did it can? 오케이, okay, nice try. 어, 과거형이라니까 did를 생각할. 아, 좋은 시도였어. 근데 얘는 됐습니까? Can you swim 하잖아. 네. 그렇죠? 그럼 could you swim 하듯이 똑같이 양념식 규칙대로 하는 거야.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What could it be? 그것이 무엇일 수 있나요? What could it be? 했더니 대답이 마이크 오케이. 질문이 뭐였다고? What could be? It could be였잖아. It could be. 그럼 could가 it을 타넘어갔어. 그래서 what could it be? 그것은 무엇일 수 있었나요? What could it be?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다음 문장. The pencil means a teacher. 뜻은 그 연필이 의미한다. 선생님. 그렇죠. 아기가 만약에 연필을 짚으면 future teacher가 된다 이 뜻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더를 뺄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What does the pencil mean? The pencil means a teacher.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 중에서도 더 펜슬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 she, it 중에 하나죠. 그래, 더즈가 들어가 있죠. What does the pencil mean? The pencil means a teacher. 오케이, 다음 문장.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뜻은 그 마이크는 가 의미한다. 마이크는 해도 되고 뭐 는 해도 되고 가 해도 되고 엔터테이너. 그렇죠. 연예인을 하면 되겠죠. 엔터테이너를 의미한다.
자, 그럼 이번에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뭘 집으면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야? 라는 질문이겠죠. 무엇이 연예인이 된다는 의미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hat does it mean? Entertainmen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러고 주어라 그랬어. 그럼 원칙 얘가 지금 what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does가 사실 갈 곳은 여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왜? 묻는 말에서 누가 대장이야?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야. 감히 내 앞에 누가 와? 누가 오는 거야 누가?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한다? 얘랑 둘이 합치면 뭐가 돼? 다시 이렇게 된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궁금할 때,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때는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설명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엇이 연예인이 된다는 뜻이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누가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고, 걔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뀌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얘는 간단하죠.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읽고 뜻? The mouse is a computer programmer. 애 뜻은 마우스가 뭐한다? 의미한다. 무엇을? Computer programmer.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마우스는 무엇을 의미하니가 될 거고, 그러면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at does the mouse mean? 됐습니까? 마우스가 무엇을 의미하니가 뭐라고요? What does the mouse mean? 그런데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무엇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의미하는 거니? 라는 질문이 될 거고, 걔는 어떻게 물어본다? What means a computer programmer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도 똑같은 패턴의 반복.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의 뜻은? 그렇죠. 사업가를, 회사원을 사업가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돈은 사업가가 된다는 의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그렇죠. Koreans call this 돌잡이가 되고, Koreans call this 돌잡이의 뜻은? 콜의 뜻은 부르다, 전화하다 했어. 여기는 부른다가 좋겠지. 돌잡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돌잡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면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일단 시작은 what? What do? 그렇지, do? Do Korean school teach? 그렇지, 이렇게 하면 한국인들이 이걸 뭐라고 물어보는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 school teach?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Koreans call this 돌잡이. 오케이, 수고했고요. 다음은 그러면 자동으로 페리가 81이 되겠네요. 오케이.